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잠시 누군가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일 마치고요. 예, 일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난원으로 와서 멀리서 이렇게 귀한 분이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덴드로비움 아나스모음 수폼은 이미 꽃이 다 지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네 지금 여기서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네, 여러분 지금 한참 파리시가 피고 있거든요. 파리시. 예. 네. 근데 이제 파리시 알바가 처음에 피면 이렇게 그린으로 피어요, 여러분. 네. 꽃대 두 대인 아이 하나가 제일 좋은 아이가 오늘 갔고요. 이렇게 그린으로 피었다가 완전 알바는 여러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말 그대로 전체가 다 하얘요. 초록초록 그린으로 피었지만 그래서 알바, 그래서 세미 알바 이러면 잎의 모양이 뭐 세루리든 티포든, 그러니까 뭐 보라색이든 분홍색이든 빨강색이든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세미 알바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포봄이 져서 이거를 분갈이를 해. 어머야, 이게 토분이 오래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보세요.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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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 삼각대가 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초점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되게 분갈이를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잠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태 제거를 다 하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요. 네,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볼까 하거든요. 분에다가. 그래서 매달 건데. 여러분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물이 묻었으니까 조금 조심해 줘야 되죠. 네. 이 아이가 지금 하나를 뿜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조금 보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가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마땅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 토분에 한번 해볼까요? 토분을 철사를 감을 때이 아이는 지금 안쪽에서 감아져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또 밖에서 넣어서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네. 크기가 다르고요. 이게 안으로 있으면 안정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분이 이 삼각 모양이 좀 작아지죠.
때 요게 밖에서, 그러니까 보시면 안에서 이렇게 끼웠잖아요. 이게 삼각대를 샀는데 여러분, 삼각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지가 않는군요. 이렇게 예. 바깥에서 안쪽으로 해서 예. 이게 휘어진 방향을 잘 뭐 이렇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없죠. 다만 이제 바깥쪽에서 했을 때 여기가 예. 여기 철사도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해주면 네. 여기서 아까 꼬여 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원이 크게 그려지고 네 다른 난초들이 안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수태를 할 때는 여러분 저는 밑에 깔망 잘 안 까는 편이에요. 네. 소태는 수태는 네, 투웨이 투웨이 네, 이렇게 해서 네, 자리를 잡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 토분을 요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 요렇게 평평하게 갈아줬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여러분 꽃은 네 따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여러분 네. 꽃 따는 여자입니다. 꽃 따는 여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해 형태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요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아이에게 요 눈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못 밀어낼 것 같은데요. 그것도 혹시나 사람 이름 모르니까 항상 응원을 한번 해 봅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덴드로비움 슈퍼붐 네. 덴드로비움 안 했으면 슈퍼붐 한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공간이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토분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다 해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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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시 그린님. 그린 파리시 알바입니다. 처음에 그린 톤으로 이렇게 폈다가 네 하얗게 되거든요. 네. 그린 톤이나 옐로우 톤이 약간 있어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얀 것을 알바라고 합니다. 알바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덴드로비움 슈퍼붐 이렇게 크고 꽃도 크고요. 이게 벌부도 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있고요. 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아이가 제일 늦게 피네요. 꽃송이가 작죠? 예, 네. 이 아이가 피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네. 요 아이는 로드트리기움입니다. 덴드로비움 로드트리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아이가 덴드로비움 로드트리기움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미알바예요. 저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이 아이가 조금 더 납작해요. 자꾸 밑으로 숙이는 그런 성질이 있죠. 네네네. 이건 너무 예쁘죠. 네. 정말 빵끝 웃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 네.
덴드로비움 아나스뭄 슈퍼 센텐스는 네, 꽃이 저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네 덴드로비움 퀸즈 베이비 예, 선별품인데요. 꽃이 커요. 이렇게 커요. 네. 그리고 덴드로비움 아나스뭄 아니 덴드로비움 파리시 세미알바. 예. 조금 더 활짝 피고요. 네. 예, 요 아이도 덴드로비움 세미알바이고요. 네. 요거 목부작은 네. 15만원입니다. 어머, 눌렸어요. 잠깐만요. 네네네. 요 아이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작아 보여도 여러분, 덴드로비움 파리시가, 파리시 세미알바가 여러분 꽃대가 3대예요. 네. 한 대, 예, 두 대, 세 대. 그러면 그만큼 번식력도 강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덴드로비움 파리시 예, 세미알바입니다. 15만원입니다. 네. 요거는요, 덴드로비움 파리시 세룰. 네, 세룰. 요거는 네, 7만원입니다. 네. 요거도, 요거는 신화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원 더 받아요. 8만원이야. 예, 요거도, 예. 8만원이야. 요거 7만원이야. 예, 요거도 7만원이야. 조금 크고 그래도 신화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도 7만원이야. 네, 요거도 7만원이야. 요거도 예, 요거는 고아가 두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8만원입니다. 이 밤에 판매 방송 어떻게 하게 되나? 오크리아나 요거 내일 아침에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야. 예. 여러분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해그리 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